오늘 주제가 뭐야? 오늘 주제 미래의 만수르는 어디에 산다? 대한민국에 산다. 어? 미래의 만수르는 대한민국에 산다. 산다. 아니 허규 제발. 아, 앞에 수수 얘기 하다 갑자기 만수르로 가지? 만수르가 아랍에미리트의 대표적인 석유 부호인데 이 회사의 자산이 287조 원이지. 와우. 다 석유로 일궈진 부호인 거야.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80%거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그 중에서도 OECD 국가 중에 1위래. 1위. 우리나라만 해도 석유를 엄청나게 사다 쓰는 거야. 우리나라 석유 다 수입해서 쓰잖아. 맞아. 그럼 만수르한테 우리가 돈 퍼주고 있는 거야. 다 전국민 하나하나. 석유 살 때마다, 전기 쓸 때마다 다 퍼주고 있는 거야. 그럼 부자 됐지. 미래에는 상황이 달라질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나 나왔을 때 뭐 얘기했지? 탄소. 탄소 중립. 무슨 중립? 탄소 중립. 탄소 중립. 탄소 중립. 앞으로는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덜 나오는 에너지를 계속 추구해 갈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석유는 태우면 탄소가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산화탄소 나오고 석탄도 마찬가지고 그게 아닌 뭐 딴 거를 태우거나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 게 필요해. 미래의 석탄이 무엇이냐?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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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석탄! 수소! 수소! 수소는 어떤 기술로 수소는 가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먼저 만들어서 모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다. 석유나 석탄은 땅에 묻혀있는 지하 자원이지만 수소는 기술력을 얼마나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맹물에서도 뽑아낼 수 있는 기술 자원이다.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우리나라가 이미 어느 정도 있거든? 맞아. 우리나라는 수소차 보급 세계 1위고 판매도 1위고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장 점유율도 세계 1위래. 아무튼 우리나라의 어떤 수소의 어떤 기술력이 세계 최정상권에 있다. 이거 일단 박수로 치고 시작해. 엄청난 거잖아. 엄청난 거지. 근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많이 매달린 이유가 좀 있어. 이유가 있다. 일단 우리 탄소 중립할 때 이야기했지만 무슨 탄소 중립을 위해서 미래 에너지원 하면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거 많이 얘기했잖아. 우리나라가 태양광에 모든 걸 걸고 투자를 하자니 우리나라 환경 자체가 태양광에 조금 불리해. 일단 태양광을 하려면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되잖아. 면적이 넓은. 땅이 많이 필요해. 땅이. 미국에서 중국에서 넓은 땅에 태양광을 쫙쫙 까는 거하고 우리나라 산 있고 막 이런데 아무래도 힘든단 말이야. 두 번째, 같은 땅에다가 깔아도 우리나라에 깐 태양광은 전기가 좀 덜 나와. 왜 그럴까? 태양이 많이 못 받는 나라. 맞아. 날씨가 우리나라가 좀 불리해. 그러니까 잘 되는 나라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햇빛이 강하고 비가 안 내려야지 태양광이 잘 될 거 아니야. 해가 쨍쨍해야지. 자, 근데 우리나라는 보시지. 햇빛이 언제 강해? 햇빛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에 강해. 근데 비는 언제 많이 와? 여름에 많이 와. 겹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좀 더 해야 되겠다. 남들하고 똑같이 태양광 정도만 해가지고는 우리는 좀 불리하다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달려 들어가지고 해낸 게 수소지. 수소. 그래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수소를 활용하는 기술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정말로 만수르 탄생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와, 재밌다. 우리 진짜 시작부터 완전히.